콤바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논을 가로지릅니다. 이날 수확한 벼는 일명 이장님표 사랑의 쌀입니다.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용진읍 마을 이장들이 뜻을 모아 1년 내 농사를 지어 마련한 겁니다. 내일도 바쁘지만 이런 좋은 일에 참여한다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바쁘지만 힘들지만 여기에서 뭔가 보람을 느끼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벼를 재배하기 시작한 건 올해로 4년째인데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쯤 용진읍사무소 앞에 몰래 쌀을 두고 가는 얼굴 없는 천사를 기리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다른 1,100여 평의 유휴지에 벼를 심어 일명 우정의 쌀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우정의 쌀도 사랑의 배와 마찬가지로 좋은 연말에 좋은 이웃에다가 쓰려고 그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사랑의 쌀이 파생돼서 사랑의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날 수확한 벼는 모두 4,000kg. 이 벼는 도정 작업을 거쳐 연말 연시 관내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 주변 이웃 400여 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랑의 마음들이 더 멀리 이렇게 전파되고 퍼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용진읍 얼굴 없는 천사가 시작한 나눔이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유철미입니다.